자, 우리는 코로나를 보내면서 참 예배 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어떤 일이 부닥치면 내가 무슨 코로나에도 걸린 것처럼 걱정하면서 참 심각해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오늘도 그러죠? 이 말씀을 듣고 염려하지 않는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닥치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때 어떤 분은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내가 걱정했다고. 믿었는데 어째 그걸로 또 걱정했다고 이렇게 시인하는 분들, 인정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그 때문에 걱정한 거 아니야. 다른 일로 그랬지 하면서 자기 자신이 걱정했다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자기 믿음의 현주소를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환난의 때를 보내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한 이 시점에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많이 생기는 관계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예, 교회 가면 감염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교회를 오지를 않죠. 집에서 동영상을 드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더 마음이 안정이 되고 더 평안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더 걱정이 생기고 더 불안해지고 외부의 조그만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걱정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안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건강을 내가 알아서 보살피면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심해야 하지만 내가 조심한다고 다 안전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중국 광둥성 주하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9살 리 씨가 운전을 하고 차를 가고 있는데 차가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크레인이 뭔지 아시죠? 긴 거 기둥 같은 거 그죠? 뭐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 큰 물체가 철물이 그냥 뚝 떨어졌는데 이 차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크레인에 맞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사고가 났으니까 웅성웅성 하는데요. 그 깨진 유리창을 뚫고 밑에서 부스럭거리면서 일어났어요. 살아난 거예요. 마침 그 크레인이 이분 바로 앞에 떨어져가지고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앞에 유리창은 왕창 깨지는데 이분은 살아났어요. 참 내가 운전을 조심한다고 해서 이렇게 내가 사고를 내가 부주의한 것도 아닌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저 올림픽 대로 가면 위로 교차로가 있어요. 위에 차가 지나고 밑에도 차가 지나는 이런 길이 있습니다. 밑으로 올림픽 대로를 어떻게 가든 한가하게 정상적인 속도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했는데요. 위에 지나가던 차가 위로 떨어졌어요. 차 위에 차가 이렇게 콕 내려왔다고요. 그럼 이 차를 운전하는 이분이 어떻게 됐죠? 사망했습니다. 아닌 밤중에 진짜 홍두깨격으로 내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내가 내 안전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이 세상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일할 때 위에서 철물이 떨어질 줄 누가 압니까? 그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골이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조심한다고 내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일본 후의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맞이해서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너무 코로나 걸릴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자, 오늘 염려와 믿음이에요. 염려와 믿음에 관계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믿음이 어떻게 좋으신 분들이에요? 염려가 많은 것은 믿음이 없는 분입니다. 없는 분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염려를 가지고 있으래요? 주님께 맡기래요? 주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저 안 갈래요? 버틸 수 있어요? 내 의견 제시할 수 있어요? 모든 것,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손에 있는데요. 주님이 우리가 코로나 걸리든 코로나 걸리지 않든 주님이 너 와라 하면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주님 부르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건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 코로나가 뭐가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염려한 사람은 믿음이 없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태생적으로, 선천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는 성격이 있고요. 선천적으로 아주 걱정을 안 하고 느긋하신 분이 계세요. 그게 선천적으로 걱정을 안 하고 느긋한 분이 믿음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굉장히 마음이 느긋하고 태평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거 이야기인데요. 아주 오래전에 홍수가 났어요. 지금도 홍수 보시면은 막 지하 주차장에도 물이 들어가고 집에도 물이 들어가고 집에 물건이 둥둥 뜨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에 그렇게 물이 들어왔어요. 물이 그냥 그 집안에 차고 넘치니까 온 가족이 걱정을 합니다. 어이, 어떻게 해요? 빨리 어떻게 해야죠? 하니까 이분이 괜찮아. 잘 될 거야. 걱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정말 걱정 안 해도 되나 보다 싶어서 같이 느긋하게 있었더니 물이 집안에 꽉꽉 들어차니까 그 있을 수 없어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갔죠. 그런데 이 물이 어디까지 또 올라옵니까? 지붕까지 또 올라와요.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 있던 이분이 또 전부 다 어떡하냐고 걱정하니까 어디 보트라도 타고 저기 가야 되지 않냐. 괜찮아. 누가 구해줄 거야. 데리러 올 거야. 하고 걱정 안 하고 있다가 떠내려갔대요. 이렇게 태평은 화를 자초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고 태평으로 있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고 염려가 지나친 것 또한 좋지 않은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달 수가 없다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염려가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하고 평안하게 제대로 잘 되게 해주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염려는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이전에 모두가 불법으로 있을 때요. 어떤 분은 정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일하러 가야 될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하루 벌어야 가니까 가면서 가다가 붙들리면 어쩔까? 경찰만 보면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하는 거죠. 또 일하러 가면서 늘 걱정해요. 갑자기 법무부에서 들이닥치지 않을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차피 살아간 하루인데 어차피 보내는 24시간인데 걱정이 끊을 날이 없으니까 스트레스, 긴장, 불안감이 막 몰려와서 심장이 안 좋아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두통이 끊이지가 않는 온몸에 그냥 불안감으로 인해서 병이 생겨버려서 날마다 약을 이렇게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염려는 건강을 해쳐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똑같은 불법이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한국에 있을 필요가 있으면 한국에 두시고 내가 중국으로 가야 되면 중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곳에서 일을 하니까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참 오래 10년이 넘게 계시는데 자연적으로 불법을 자진출국하는 때를 만들어주고 그 때를 틈타서 자연스럽게 중국에 가서 막 몇 개월 안 있고 바로 귀국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때가 있었죠. 돌아왔고 온 가족이 함께 한국에 나와서 지금도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한국에 있을 때 걱정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편안하게 이 평안함은 태평인 것과 다른 거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불안이 없어지고 평안합니다. 주님 인도하시면 내 인생을 맡기는 거죠. 내 인생 마지막도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하루하루 내 힘으로 되지 않는 하루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편안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가는 자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앞에 간구하고 지혜를 줘서 받아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야 돼요. 내 모른 척 있을 필요는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걱정이 늘어지게 염려가 늘어지게 불안하고 두려움에 들면서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해주실 거야 믿고 맡기라는 거죠. 예,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우리가 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방역수칙 잘 지키는 겁니다. 그쵸? 마스크 끼고 장갑 끼고 그러면은 어떤 공동체든 확진자가 다녀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확진자가 다녀간 공동체에 함께 있었던 사람 다 양성은 아니잖아요. 양성이 있고 음성이 있는데 양성인 것은 내가 무장해제해서 있는 사람에게 양성 확진자가 전염이 되잖아요. 마스크 끼면 전염 안 되죠. 손에 장갑 끼고 거리 두고 식사 같이 안 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이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할 일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며 염려를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염려는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매일 듣고 읽고 들으면서 왜 걱정에 염려에 빠져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염려와 좌절에 빠지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자,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우리를 염려에 빠지게 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천사의 무리들을 마귀를 하는데 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해방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신앙생활 방해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좋은 게 염려하게 하는 거예요. 걱정이 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옆에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면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이나 텔레비전 보면은 사자가 이렇게 다니는 거 많이 보죠. 그 크고 멋있게 아주 그냥 웅장한 체격을 가진 그 사자가 동물의 왕자잖아요. 다니는데 이렇게 으슬렁 으슬렁 이렇게 다니면서 뭘 하냐면은 먹잇감을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먹을 게 있는가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싹 다니다가 한번 발견하면 어때요? 완전히 그냥 확 덤벼들어가지고 잡아서 그냥 먹어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지금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자는 어떤 먹잇감을 포획 가느냐 하면은 좀 병든 자, 좀 이렇게 약한 자, 그리고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자, 공격하기 쉬운 상대를 그렇게 찾는데요. 이런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요. 이 사자의 먹잇감에 해당하는 마귀의 먹잇감에 해당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마귀의 먹잇감에 공격의 대상이 되는 성도인지 아주 그냥 마귀가 그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마귀는 병든 자를 찾아요.
신앙이 병든 자를 찾습니다. 건강하지 않는 자들을 찾습니다. 자, 병든 자는 어떤 사람, 정상이 아니죠. 건강하지 않는 자를 신앙의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이 기복주의자들. 기복주의가 뭔지 아시죠? 기복주의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복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나의 유익을 구하고자, 교회 다니면 하나님 나 좋은 거 주실 거죠? 좋은 일자리 주실 거죠? 나 복 주실 거죠? 돈 많이 벌게 해 주실 거죠? 그 목표로 다니는 사람은 만약에 그게 채워지지 않은 마음이 허전해져요. 신앙생활이 흔들려요. 그럴 때 마귀가 어째요? 때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냥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확 덤벼가지고 낚아채잖아요. 네, 그런데 잘 낚아채는 사람이 이단에 가죠. 이단에서는 당장 복 준다, 당장 물질 준다. 그런데 신앙생활 자체가 어떤 겁니까? 계속 성경에서 하는 주된 요점은 신앙생활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령한 육체를 입고 영원히 살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결산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에요. 우리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 이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항상 형통하고 항상 내 존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이 삶의 습관을 버리기가 어려워서 그걸 바꾸는 과정이 좁은 문이에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저 천국의 영원한 상을 예비하시고 면류관을 예비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칭찬하며 오늘도 보상해 줄 수 있지만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그것이 목표예요. 그런데 이렇게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저 천국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하나님 내 좋은 거 줘야 돼요 하고 주님 앞에 때를 쓰는 것이 기복주의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정확한 신앙생활의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신비주의가 병든 자예요. 신비주의는 기적과 표적을 원하는 자죠. 기도하고 병이 났고 기도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뭔가 뭐 굉장한 일들이 막 턱턱턱 일어나는 그걸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이거는 이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기독교가 편만하고 보편화되어 있고 일본화되어 있잖아요. 뭐하는 수천 년 동안 기독교 문화가 있어졌고 말씀이 흥황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저기 기적과 표적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이 이미 다 증거되어진 모든 것들이 있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또한 지나친 율법주의자가 병든 자예요. 지나친 율법주의자는 뭔가 하면은 율법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맞잖아요. 맞긴 하죠. 그러나 이 강도가 지나친 거죠. 지나친 율법주의. 그런데 우리가 율법은 우리가 보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의 도구죠. 내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원수 사랑하지 못하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자녀 삼아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우리 주님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 땅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너 왜 이거 못해? 너 왜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 너 별 수 없는 사람이네? 너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해? 좌절과 책망을 정죄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갈 거야.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예, 약간 편파적인 신앙의 길이 지나친 율법주의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야 되긴 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 천국 갈 때까지 완벽하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천국 갈 사람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죄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고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발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깨닫는 것이 야, 나같이 부족한 사람 우리 주님 사랑하시네.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 주님께서 백성 삼아주신 것, 이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자격 없는 자를 인정하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죠? 공로가 있지 않는 자를.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이 신앙생활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좌절하고 나 별거 아니야 막 열등감을 갖게 하고 이런 거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좀 지나치게 편협된 곳에 빠져있는 자들이 병든 자예요. 그런 자들이 마귀의 공격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령이 건강하지 못한 자들, 의심이 많은 자, 불평이 많은 자, 원망이 많은 자. 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 곳에 더럽잖아요. 더러운 마귀가 붙는 거죠. 공격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떤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자들이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냐면 고립되어 있는 자,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이 뜸한 자를 공격합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예배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 동영상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는데 어때요? 모여서 드리는 것과 집에서 드리는 것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죠? 그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집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요, 이 마음이 뭔가가 허전하고 자꾸만 주님께로부터 시선을 뺏어가요. 그럴 때 그것을 누가 공격합니까? 마귀가 공격해요. 그래서요, 웬만하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왜 2000년 동안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게 했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여서 예배 드리라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일상이 되어져 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 언제까지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이단이라 그러죠? 마귀는 두려움을 줍니다. 내가 주는 것은 평안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을 주시는데 마귀가 주는 건 두려움을 줍니다. 자책감과 좌절과 실망과 내가 별거 아니구나 열등감을 부채질하고 너 참소하지 너 별거 아니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귀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존귀하며 우리가 얼마나 최고의 주님의 걸작품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않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늘어지게 하는 것은 마귀의 술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마귀의 술책에 넘어갈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죠?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하신 일에 대한 믿음, 삼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삼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100%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 함께 하는지 늘 잊어버려요. 생각도 안 해요. 믿음이 없는 거죠. 어떻게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데 왜 그 말씀을 제대로 생활에 적용을 못할까? 말씀대로 우리가 확실히 믿지 못할까요? 그 말씀을 머리까지만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갈 때 어떤 분이 그러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누구가 안 왔어요. 그 사람이 와서 오늘 꼭 이 말씀 드려야 되는데요. 저는 그러면은요. 너무 속이 상해요. 나만 들으세요.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고 그랬네요 하고 생각하면 누구 딴 사람 그 자리에서 생각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딴 사람이 생각, 딴 누구 들어야 되는 말씀이래요? 왜냐면
나는 그거 잘하고 있다. 나는 의로운 자다. 나 믿음 좋아. 난 잘하잖아. 이런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내 머리까지로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식도를 지나서 위에 내려가요. 이제 여러 가지 위액을 통해서 분해가 되면서 그 주변에 모든 이제 흡수되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것이 다 이렇게 보내지죠. 여러분들 한두 학기, 두 끼, 하루 이틀 안 먹으면 어때요? 못 움직여요. 근데 먹으면은 그 영양분이 머리끝까지부터 발끝까지 가서 눈도 밝아지고 손에 힘도 생기고 말할 힘도 생기고 일어날 기운도 생기고 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음식이 내 몸에 흡수되듯이 그것을 내 심령 구석구석 그 말씀을 닿도록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가 하나하나 나에게 적용을 하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 주께서 너를 보살펴준다. 이 말씀 읽으면서 그래 아멘 하면서 염려는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읽으면 내가 염려를 뭘 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글은 읽으면서 내가 무슨 염려를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로, 믿음 따로, 생활 따로. 그래서 이런 코로나 이때 내가 코로나 걸리지도 않았는데 뭐 누가 코로나 걸렸다면 내가 걸린 것처럼 걱정하고 앉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 주께서 돌봐주신다 하시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자 9절 10절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강하게 하려고 하고요. 우리가 이 고난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염려하지 않고 잘 통과하면 저 하늘나라에서 영광에 관한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염려하지 않고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 지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눈이 상했잖아요. 상한 것을 발견한 것이 2018년 7월이었습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보는데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게 잘 안 보여서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을 세 군데인가 네 군데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진찰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제 환자 많으니까 선생님들 또 어떤 환자인가 이러다가 내 이제 이렇게 눈 사진 찍은 거 이렇게 보시면서 다 똑같이 그러세요. 처음엔 그래요? 이러더니 나중에 이러는 거예요. 다들 그 선생님 걱정을 하시고 한숨을 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치료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오른쪽에 이제 눈이 구멍이 나서 이것이요 왼쪽 눈도 똑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진행이 되면 결과는요 안 보이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수술할 수는 있는데요 되게 위험하고 어렵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20일을 엎드려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그래도 그것이 잘 수술이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이 눈이 얼마나 나빠지는지를 관찰하는 일밖에 없대요. 아무런 약도 없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참 우리 그 아들 뇌수술하는 참 청천벽력 같은 사건도 거쳤지만 눈이 안 보이면 어떡해요. 장님이 되면. 나 혼자 불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주변을 얼마나 내가 불편하게 할까. 참 그런 생각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걱정을 안 했어요. 염려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 인생 끝 주님 앞에 가는 거고 내 인생 끝나게 하시든지 연장하든지 우리 주님 하시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대신에 이제 기도를 했죠. 주님,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이제 나한테 참 많은 교훈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우리 교회의 이렇게 사역 방향을 하나님께서 좀 바꾸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그전에 세신자 전도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많이 여러 명 모아서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면서 집단으로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개인적으로 밀착해서 양육을 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받기가 나 열심히 양육했잖아요. 내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이제 주님 앞에 얘기해 열심히 한 건 아는데 이제는 다르게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1대1 양육자 프로그램도 만들고 소그룹으로 이제 방향을 좀 전환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성도의 양육에다가 좀 더 차원이 다른 고급 이제 이렇게 스케줄을 좀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1대1 양육자 선정 시험을 치는데요. 저기 16명이 왔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교회의 질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하고 이 교회의 운영 목회 방향을 좀 바꿀 수 있도록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제게 그런 질고를 주셨는데 왜냐면은 내가 눈이 성하고 안 아프면은 하던 대로 너무 열심히 할 거니까 이제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다른 열심을 보여야 되는데 방향을 내가 잡지를 못하고 있었더니 주님께서 저는 이제 교회 건축 이렇게 했는데 교회 건축이 아니라 사람을 더 세워라. 사람을 세우되 대량으로 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소수 정예 부대로 가라.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걱정할 여유가 없죠. 염려할 여유가 없죠.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어떻게 더 감당해드릴까 따라가면서 하루하루 휴식해라. 휴식하고 또 이거 해라. 주님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2년이 지났는데요. 지난번에 교회 병원에 갔더니 의사선생님 하시는 말씀에 이제 구멍이 뚫어졌잖아요. 만약에 고무에 사가서 구멍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고무줄 있죠? 그 구멍이 떨어지면 어째 돼요? 사근 고무줄은 계속 더 사가서 구멍이 넓어지죠. 그리고 끊어지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의사 선생님.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처음 그대로 있대요. 그래서 진행이 안 된대요. 예, 그래서 잘 보이잖아요. 이게 안 보인다고 그렇게 했는데 어? 그대로 있네요? 진행이 안 되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마음을 합해서 많이 많이 기도해 주시는 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사님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진심으로 진심으로 저에게 마음을 전해주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의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고요. 내가 눈 뜨고 할 일이 많이 있나 봐요. 아직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력을 여전하게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보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저는 교회를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고 내가 이렇게 예배드려서 코로나가 걸릴지라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이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시기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래 너무 좋다 너무 인정한다 우리 믿음을 주님 앞에 인정받는 줄 믿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앞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 근신하는 건 뭐예요? 정신 차리는 거고요. 깨어는 주님 앞에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깨어있는 것이 우리가 그냥 깨어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 생각도 안 나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데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흔적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붙들고 기도 한번 했다고 한 달 가면 안 돼요. 한 달 있으면 그거 다 식어요. 또다시 의심이 들고 불안하고 걱정이 마귀가 옆에서 막 이러니까 날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 어려운 때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우리 지금의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한중사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기대가 되고요. 이렇게 변치 않는 믿음의 군사로 세워진 우리 한중사랑기의 성도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할 일이 얼마나 기대가 되어지는지요.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